안녕하세요. 오토시 조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시승기는 2022년형 야마하 티맥스 560입니다. 지난 5월 야마하 모터사이클 공식 수입원 한국모터트레이딩은 태백 스피드웨이에서 신형 티맥스 시승회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R7 시승기를 전해드린 적 있죠? 바로 그날이 사실 R7 시승회가 아니라 티맥스 시승회였습니다. 아무튼 신형 티맥스는 지난 에이크마 현장에서 저희가 또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저희가 무리해서라도 에이크마에 꼭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형 TMAX560은 엔진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외관의 변화가 크고 상품성을 높인 것이 주요 변경점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TFT 계기판 채택으로 TMAX가 현대적인 구성과 멋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내 출시 가격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국내에 출시했던 TMAX560 테크맥스가 외관에 큰 변화 없이 엔진 배기량을 높인 것을 되돌아보면 야마하는 꽤나 보수적으로 세대 교체를 이어나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세대마다 획기적인 변화, 특히나 엔진 업그레이드를 기대했던 분들이라면 신형 TMAX에 대한 아쉬움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전 세대 TMAX560 테크맥스와 신형 TMAX560은 주행 감각이 꽤나 다릅니다. 그리고 그건 이번 시승회가 서킷에서 진행되었고 이전 세대와 신형 TMAX를 번갈아가면서 탈 수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역시나 시트에 앉았을 때 세대 변화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넓고 선명한 TFT 계기판이 배치된 것부터 신형 TMAX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게 하며 신모델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핸들바와 스위치 뭉치의 변화입니다. 이 역시 이전 세대와 나란히 놓고 봤을 때 더 완성도 있어 보이며 상품성을 좋아 보이게 합니다. 라이더 포지션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시트고는 이전과 동일한 800mm인데요. 시트 형상을 개선해 발 착지성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TMAX의 경우 차체 폭이 크기 때문에 시트고에 비해 발 착지성이 굉장히 나쁜 편이었는데 신형으로 오면서 확실히 편해진 느낌을 줬습니다. 또 이전 세대까지 지적되어 왔던 풀레스트의 공간을 넓혔는데요. 이번 세대에 와서 확실히 개선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핸들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신형 TMAX560의 주행 감각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바로 절삭 가공 핸들바와 스핀 단조 휠의 채택입니다. 먼저 절삭 가공 핸들바는 더 가벼운 무게에 디자인도 멋질 뿐 아니라 강성이 더 좋습니다. 때문에 핸들바로 전해지는 진동도 잘 억제되어 있고 핸들바의 각도와 넓이가 이전에 비해 벌어지고 넓어지면서 더 자연스러운 라이딩 포지션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주행뿐 아니라 코너링 시에도 팔이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핀 단조휠의 채택을 통한 핸들링의 변화였는데요. 구형 TMAX에서 신형 TMAX로 옮겨 타면 마치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다가 푼 것처럼 가벼운 발놀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고속에서 바이크를 반대로 넘길 때 저항을 크게 줄여냈고 지금 이 포지드 휠의 장점이 가장 잘 느껴지는 곳은 이 구간인데 고속으로 반대로 넘길 때 저항이 굉장히 적고요. 안정감이 좋다고 그래야 되나? 일단 이게 반대로 바이크를 고속에서 넘기게 되면 이게 저항이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신형 티맥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저항감이 굉장히 적어서 편하고 쉽게 탈 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뱅킹을 많이 눕혔을 때도 이 휠 아래에서 뭔가 움직이거나 무게가 변한다는 느낌이 없어서 더 안정적으로 느껴져서 이렇게 고속으로 코너를 쭉 돌아 나갈 때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 순간순간의 저항과 그로 인한 피로의 저감이 신형 TMAX의 주행 감각을 더 편안하고 경쾌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엔진 스펙은 같지만 이전에 비해 진동이 크게 줄었으며 보다 고회전까지 힘을 꾸준하게 밀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속부터 고속까지 빙판 위에서 속도를 높여 나가는 것처럼 움직이는데 장거리 항속 주행 시 피로감을 줄여주고 만족감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보면은 바뀐 게 윈드실드가 조금 더 낮아졌어요. 그런데 윈드실드는 더 커졌거든요. 윈드실드 자체는 더 커졌는데 높이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윈드실드의 형상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윈드실드가 더 크고 위쪽으로 꺾여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바람, 주행풍은 더 잘 막아주는 느낌이고요.
또 이 프런트 마스크가 굉장히 가볍게 또 날렵하게 변했는데 그것도 지금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데 트랙을 주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갈 때나 아까 이제 마지막 자이언트 코너에서 탈출할 때 확실히 그런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도 느껴졌습니다. 이번 틴형 TMAX560은 역시나 앞선 TMAX들이 그랬던 것처럼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TMAX의 팬층은 탄탄하기 때문에 신형 TMAX의 인기는 여전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앞으로 TMAX가 그 팬층과 시장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이유는 TMAX 같은 정통 맥시 스쿠터들에 대한 인기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인데요. 국내외 시장에서 사실상 정통파 맥시 스쿠터는 TMAX가 유일합니다. 종전에는 스즈키 버그만 650이나 BMW C650, 킹코 AK560 등이 있었지만 명맥을 사실상 유지하고 있는 건 TMAX 뿐이죠. 많은 분들이 TMAX의 비교 대상으로 혼다 포르자 750을 말씀하시고 활용 영역을 봤을 때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지만 사실상 포르자 750의 엔진과 구동에는 매뉴얼 모터사이클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계보를 따졌을 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정통 맥시 스쿠터 중 TMAX가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배기량의 확대, 환경 규제, 편의장비 추가, 인건비, 물류비의 증가 등에 따라 그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에이크마에서 신형 TMAX를 봤을 때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신형 TMAX 560 테크맥스의 국내 출시 가격은 1,670만원입니다. 유럽 시장의 가격을 단순 환산했을 때 2,000만원이 넘었고 국내 출시 가격이 1,800만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국내 출시 가격을 꽤나 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TMAX가 유일한 정통 맥시 스쿠터로서 가진 위상과 판매량을 더 잃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물류비와 인건비, 강화된 편의장비로 인한 제조 단가의 상승 등 TMAX의 가격 상승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또 신형 TMAX의 업데이트 사양과 향상된 주행 질감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맥시 스쿠터의 강자 TMAX라고 하더라도 이제 1,700만원 가까이 된 스쿠터가 시장에서 얼만큼의 영향을 끼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TFT 기기판이 국내에서 뭐 핸드폰 연동이나 이런 부분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국내법상 지도, 내비게이션의 사용은 불가한데요. 이 또한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다른 시승기와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